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간 수련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승주이는 이 옆방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혼자서 진간 수련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승주이한테 굉장히 많이 떡발렸었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 왼쪽 가슴에 싹 새겨놓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잘 쳤던 그 옛날의 전성기 기준에 갇혀서 나는 아직도 잘 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다 내려놓고 나는 못한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초심의 마인드로 공을 모은다, 이런 배치에선 이렇게 친다,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잘 쳤던 시절의 그 느낌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포인트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옛날로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리의 실전 진관수련 지금 Let's get it. 좀 완벽하게 쳐보면서 징그리의 현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것도 크러치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크러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문제점 하나, 크러치기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런 것도 사실 다 크러치가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 이게 맞아. 이 옛날에 내 느낌이에요. 지금의 신진영, 2019 신진영은 어떻게 치냐면요, 이렇게 쳐버려요. 그럼 죽어버리는 거. 약간 디테일이 없어졌어.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잡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큐를 조금 길게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슬 밀어쳤었거든요. 능렇게 큐를 민다는 느낌으로 쭉. 이게 사실 없었으면은 디펜스라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어렵죠. 옛날엔 징글기고 다 됐어요. 이거거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죽는 건 패시브.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중급구가 나왔을 때 이쪽으로 돌려서 먹으면 공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 버리고 약간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이스들을 끌어서 하고 이거거든요. 이런 느낌을 원했다고 나는 자신감, 항상 자신감. 공은 나빠질지 않으면 1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얇게 쳐서 안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지? 이런 거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우 아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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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좀 하세요. 그게 아니죠. 일 좀 하세요. 아 지금 잘 없는 데도 이렇게 가세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 온 거 아니에요. 쳐보세요. 아니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맨날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리스트 먼저 가봐야 되는데 가세요.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하 여러분! 아! 구독! 갈게요! 네. 지영씨! 지영씨! 이렇게 치는 거 들어가야 돼요. 맞아, 이거야. 이렇게 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면 이런 식의 힘이 너무 약했잖아요. 손도 빠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서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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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멈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디펜스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거의 반이 넘는 거라니까요.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좋으세요. 어 잘 가요. 아 그거 주고 가세요. 아, 예. 긴말 안 해요? 네 가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이거 하다 나오세요. 아, 이거예요? 이게 이것만으로 힘이 좀 있어야 돼요. 편하게 가세요. 어? 진짜 징그리 촬영 그 방해한 게 아니라 열심히 내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승규 지금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빠이빠이. 지난번에 당구대를 사가지고 찍었던 촬영본이 있죠. 거기서 제가 놓쳤던 공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극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또? 지금 쳐보세요. 기억이 나요? 아 왜요 또? 기억이 나요? 오답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얘가 기억해서 할 건데요? 오답 노트를 하라고? 여보세요? 아 저 들어갈게요. 미안합니다. 승진 당구장 오픈편에서 나온 공들입니다. 제가 요 공을 놓쳤었어요. 그때 어떻게 쳤냐면 쫑샷으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이기로 따라서? 와! 지금 공을 보니까 쫑샷을 치는 게 최선의 초이스였던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다 쳐볼게요. 그때랑 다르게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벌써 극복 하나 했잖아. 그러면 뒷공도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치면 2득점에다가 공도 이렇게 쉽게 나오고 얼마나 좋았어. 이런 것들이 약간 그때는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치면 어쨌든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았냐고 지금. 세우치기도 나쁘지 않아 내가. 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때도 한 5점 내지는 6점 먹을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좋았어 지금. 자신감이 올라오니까 다 되잖아.
얼마나 좋냐고. 득점이 지금 막 그냥 막 되잖아. 자신감이잖아. 결국 당구는 멘탈 싸움이잖아. 이때 김수진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잖아. 이거네. 아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진관준이요? 벌써 다 된 것 같은데요? 당점이랑 회전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자고요. 절반 정도로 그냥 부드럽게 쳐볼게요. 오케이 완료. 절반에 회전만 부드럽게 쳤으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땡킹하면서 다음 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공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치 이렇게 치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쫙! 아 맞다. 이제 제가 끌어서 그냥 바로 쳤던 것 같아요. 공이 조금 배치가 달라졌겠지만 이 정도 구멍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보내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다 지금. 아무도 없어. 방법 여러 가지가. 일단 디펜스를 생각해가지고 네? 아 없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끌리는데 치면은 쌉구스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이었잖아 얘들아. 그때도 득점으로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뭔가 약간 띵킹이 부족하고 약간 옛날의 느낌들이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아코 니코 니코 이 공도 그냥 앞돌리기나 뒤돌리기로 편하게 치면 되는 건데 그때 제가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약간 진킥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면서 이런 공도 나오면 막 진킥을 빵빵 때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진킥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디테일하게 치지 않은 이상 이게 여기서 뭐 빠질 확률도 너무 높고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있는 상태가 득점이 됐지만 사실 이런 초이스가 좋은 초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치는 조금 달라졌겠지만 이런 배치였다면 뒤돌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초이스였을 것 같아요. 쫑은 뭐 생각하지 않고 일단 쳐보겠습니다. 아 쫑이 어려우네요. 그러면 이제 앞돌리기를 치는 게 맞았네. 앞돌리기로 약간 저는 길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아, 좀 짧게 갔네요, 오히려. 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쁜 초이스였다. 그래서 결론, 뒤돌리기나 진킥을 확실하게 치는 게 나았다. 뒤돌리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뺄 수 있다면, 조금만 뺄 수 있다면 뒤돌리기로는 득점 가능성이 굉장히 아깝다. 조금 미스. 크롱치 같은 것도 부드럽게 치면 다 되는 건데 이건데 정말로 옛날의 그 느낌들만 살려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 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모아치기나 뭐 길을 더 연구한다는 것보다는 이 스트로크의 느낌 요것만 해가지고 제가 하이런을 몇 개까지 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자신감이 확 올라왔어 진짜. 옆에서 김수준이 막 뭐라고 말한다고 막 생각을 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세상이 쉽게 느껴져 나한테. 그냥 이제 비껴치기로 확실하게 되지. 이제 확실하게 하자. 쫑은 빨간 공이 먼저 쿠션을 맞고 내려올 때 빠지게. 그렇지! 아홉 가비! 아니 그게 지형식이 되겠냐고요! 아니 그게 지형식... 이런 공은 세어치기로 충분하잖아! 충분한데 빠질 수도 있지만 디펜스! 오 나쁘지 않았어 이것도. 이거는 뒤돌리기는 쫑빼기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앞돌리기도 쫑빼기가 쉽지 않은데 앞돌리기를 쳤을 때 확률상 뒷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뒤돌리기로 그렇죠. 쫑빼기가 힘들죠. 제 머리에 청망쳐 내 머리 청청 치라. 이 공은 사실 진킥 치면 그냥 먹는 공이에요. 자신감의 차이라고. 자신감 Nope. 왜 당신 코는 빨간 거예요? 아, 거만했어 방금. 겸손하게 앞돌리기. 아, 왜 이렇게 놓치냐. 뭘 달라고요? 왜 이렇게 놓치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 놓쳤을까요, 그래? 아,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 우리 진영 씨는 왜 코가 딸릴 거예요? 왜 코가 그냥 니콘? 니코 빨간 거예요?
아, 다 끝났어? 됐어. 아, 내가 도와줄게. 아, 됐어. 뭘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뭘 다 했는데? 아니, 연습 다 했어? 아니, 왜 빨리, 왜 촬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연습을 더 하시고 가셔야지. 아니, 제가 틈틈이 또. 틈틈이가 아니에요. 당신 연습 안 하잖아. 연습 안 해놓고 왜 얘기를 그러지? 도둑놈신 본가? 당구 연습 제가 나와서 할게. 아니, 안 했잖아. 안 해서 졌잖아. 아, 그래서 이제 하려고 생각. 아니, 안 하잖아. 아니, 네. 아니가 아니야! 아니, 잘라주지, 카메라. 가버릴 때가지. 아, 미안해요. 아, 기분이 그냥. 이번 진관수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제가 다음 촬영 때까지 또 틈틈이 연습을 하고 지더라도 아쉽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인사하셨어요?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승 가도 다 이겨버릴 거야. 다 들어와. 화나요? 아니요. 화나는 실력으로